7세트. 그냥 에드리펙스 선수 11점이에요. 신종구 선수 11점이고. 이거는 뭐 체력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이제 집중력. 뭐 쥐어짜서라도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네. 약간 그 티끌, 보풀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저렇게 뛰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세트는 정말 한끗 승부기 때문에 저런 네. 것들도 신경이 쓰이면 빨리빨리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5 쿠션으로 잘 해결했죠. 첫 득점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뭐 클라이막스로 와서 두 선수는 이제 스릴의 끝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8강 끝나고 레펜스 선수가 경기 뒤에 우승하고 싶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레펜스는 4강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우승을 무조건 노리겠다 이런 그렇죠. 인터뷰를 해줬었거든요. 5 쿠션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두께 처리는 잘했어요. 코스는 득점 방향인데요. 네, 네 득점 성공합니다. 2대 0.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지금 끌어내고 있는 에드레펜스 선수입니다.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게 괜찮죠.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는 비껴치기는 아주 얇게 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노란 공은 좀 제법 두툼하게 두께를 놔도 키스를 뺄 수가 있죠. 3연속 득점. 아, 이제 문제는 이 4점째입니다. 노란 공 왼쪽 면을 맞춰서 비껴치기죠. 네. 나올 수 있는 각으로 네, 보입니다. 두께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키스날 염려도 없고요. 비껴치기 회전을 아꼈네요. 이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첫 번째 이닝은 3점 득점 마무리 짓습니다. 에드레펜스 선수도 이 결승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다 이런 좀 절실함. 네.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네, 감각적으로 성공시켰네요. 네. 신종주 선수의 이 감각 참 좋은 선수예요. 친구들이 이 당구계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듣고 많이 놀렸다고 하는데 이번 대회 이 당구계의 아이돌이 딱 맞는 게 아이돌들도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력이 그렇죠. 뛰어났을 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죠 지금은. 그렇죠. 딱 어울리는 별명이 아닌가. 그 신종주 선수와 같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이런 데를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선수를 보다 보니까 참 확실한 네, 그런 젊은 친구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순수히 그 당구를 좋아하고 네. 크게 될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또 아버지의 권유로 PC방 대신 가게 된 당구장에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신종주 선수인데 흰공이 방해를 하질 말아야 되는데요. 네. 맞지 않았고 아, 여기서 득점까지 이어냅니다. 네. 3대 3 다시 7세트의 균형. 신종주 선수의 큐 끝이 마치 1, 2세트를 보는 것처럼 다시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샷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세트의 첫 번째 이닝만 놓고 보았을 때는 레펜스 선수와 신종주 선수가 마치 1세트 경기하는 느낌이에요. 네.
왼쪽으로 두께 집중해야죠. 아, 두께를 못 맞춰냈어요. 아, 조금은 아쉬운 실수가 나왔고요. 아, 참 7세트마저 이렇게 팽팽하게 가네요. 3점 치면 3점으로 응수하고 네. 더 이상 또 나가질 못하죠.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참 뭐 준결승전 다운 경기다. 용호상박의 경기다. 이런 느낌이고. 얇게. 네, 직접 노렸어요. 선택 잘했습니다. 다이렉트로 꽂힙니다. 다시 한 점 달아나는 레펜스 4대 3. 플러스 2로 연결이 됐죠. 빨간 공 왼쪽 맞춰서 단장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괜히 골치 아프게 뭐 비껴치기 짧게 이런 거 구사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기술. 얇게 치기면 얇게 치기. 뭐 두께를 두께에 공략하는 게 차라리 더 난 거죠, 지금 상황은. 하, 이 공 너무 얇은 게 아닐까요? 이 정도 두께면 왜 너무 얇다라고 봤냐면 빨간 공이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이목 쪽을 때릴 뻔할 정도로 두께가 얇았어요. 네. 저는 이 공을 지금 빨간 공을 더 주시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두껍게 쳤어야 되는 거죠. 타임아웃. 7세트 조금 조기에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세트 마지막 세트는 11점 승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 선수들 한 큐에 다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중요하겠죠. 좁은 공간 옆돌리기. 아, 지나가네요. 타임아웃까지 쓰면서 좀 노려봤는데 워낙에 지금 또 예민한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맞추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근접시켰죠. 3뱅크 들어갑니다. 네. 값진 3뱅크가 여기서 하나 터져주네요. 이 뱅크샷은 굉장히 묵직한 네. 한방 같아요. 그렇습니다. 11점 경기 아닙니까 또? 왼쪽 옆돌리기가 있고 또 오른쪽 리버스도 있어요. 지금 뭐 두 개 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왼쪽으로 좀 끌고 가려는 옆돌리기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아~ 네, 빗나가네요. 이런 게 승부죠. 네. 빠질 데가 없어 보이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허탈해하는 지금 애드리 펜스 선수인데 그런 한 끗차가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저 틈을 의식을 하면 할수록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정주도 옆돌리기로 득점 성공시킵니다. 아, 잘 맞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이게 얇게 맞고 뭐 걸어치던 다시 뒤를 돌리던 네. 공격을 이제 신종수 선수는 용기 있게 해야 돼요. 정확한 두께 맞춰야죠. 아, 느낌 좋은데요. 여기서 짧아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점수 성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얇게 쳐야지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데 배짱 있게
포지션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야, 이 샷은요.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샷이었어요. 아, 저는 이 타이밍에 신종 선수가 이런 승부를 걸 줄을 저는 몰랐거든요. 뒤돌리기. 또 하나 맞추는데 신종 선수가 좀 급급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그러질 않았어요. 6대 6. 다시 동점. 마음속에 그 한 구석에 있는 약한 내 자신을 지금 이겨낸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 과연 이 승부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두 선수 모두 결승까지 다섯 발 남아 있는데. 시원하게 스트로크 했는데요.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역전 성공. 7대 6. 나 아, 지금 신정주 선수가 네 마지막 세트를 주도를 하고 있죠. 뭐 지난 중계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정주는 강한 적에게 강했다. 어려운 네. 상황에서 항상 빛을 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예술적인 감각으로 끌어쳐야죠. 추가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 회전이 살아있으면 길어지는 상황인데요. 살아있어요. 아. 그러나 지금 적절하게 신정주 선수가 공을 그 적시마다 지금 공을 수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보셨겠지만 재미 볼 수 있는 만큼 다 보고 네. 또 수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 고스톱으로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컷 먹고 먹을 거 없게 만들어 놓는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자, 레펜스 선수는 여기서 어떻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빠른 속도로 장쿠션 세 번 맞춰야 됩니다. 아, 큐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이건 에드 레펜스 선수도 지금 수비를 그렇죠. 신경 많이 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쓰리뱅크가 열려 있어요. 네, 컨트롤이 많이 빗나가고 있어요. 3뱅크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아, 네. 9대 6. 자, 신정주 선수 이제 네. 결승전까지 남은 두 걸음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경기 초반부터 3뱅크 하나는 그래도 좀 믿을만 했다 이런데 뭐 결정타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한 방으로 일단 분위기를 가져오는 데는 성공한 신정주인데 네, 이제 결정타죠, 이제. 들어가면 그대로 경기 끝. 신정주! 어! 아, 이게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 들어가네요. 와, 지금도 기가 막힌 샷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 저는 뭐 보면서 숨이 멎을 정도로. 와, 저도 한쪽 면이 맞는 순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한 면 맞추고도 야 여기서 지금 이 장면을 보신 모든 분들이 윽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어떤 선수의 신정주 선수를 응원하는 선수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앞돌리기 대회전. 떨어진 지점 괜찮았는데요. 야, 득점 성공. 물러서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레펜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3뱅크가 떴어요. 네. 에드 레펜스 선수의 그 부인 그리고 뭐 LPBA 선수들이 너무나 재밌게 지금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재미있겠습니다만 두 선수는 지금 피말리는 승부죠. 아, 네, 뭐 승부사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3뱅크 힘이 아, 들어갔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9대 9. 네. 또다시 동점. 야, 이런 명승부가 나오나요?
4세트부터 조금 좀 루즈한 그런 경기의 양상을 보였었는데 7세트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두 선수가 그랬나 봅니다. 뒤돌리기. 한 번 더 블록을 피해야죠. 피했고요. 네. 득점 성공됩니다. 매치 포인트. 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공이 왔죠. 지난 대회 해커 경기를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은 뭐 신정주 선수도 고개를 끄덕였는데. 와, 이 공을 다시 한번 뒤돌리기 또 한 번 나왔거든요. 신정주 선수는 3뱅크를 기가 막히게 맞췄지만 그게 결국 불운하게 빠졌고. 네. 3쿠션 지점이 경기를 끝냅니다. 나이스입니다. 레펜스 선수. 이런 경기를 다시 재역전을 하는 노장의 저력을 보여줬어요. 네. 규현수 PBA 챔피언십 결국 결승전으로 향하는 에디 레펜스입니다. 두 선수가 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그런 경기를 치렀어요. 정말 이번 규현수 PBA 챔피언십의 가장 명승부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었던 이번 준결승 경기였고 또 아쉽게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신정주 선수도 역시나 PBA를 이끌어갈 젊은 피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증명했던 오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주 선수의 마지막 그 3뱅크는 그거는 신정주 선수가 못 친 게 없고 정말 잘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거기서 제일 그 안 좋은 두께, 그 두께에 부딪히면서 분리각이 살짝 커지면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경기는 두 선수가 다 승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아마 오늘 또 경기를 보시면서 많은 이 PBA 팬분들이 더욱더 이 PBA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에디 레펜스 선수. 그 위기를 결국은 극복을 해내고 마지막에 노장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4-3으로 레펜스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